왁 기다렸어 나탈리. 오늘은 돌아가지 않는 건가? 네, 여기서 결착을 냅시다 시키. 전부터 그 눈이 불편했어.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천리안, 언제부터 불편하게 된 걸까? 그건 사람에게 알고 싶지 않은 비밀이 있으니까겠죠. 하늘의 목소리는 정말로 사람의 수만을 알려주는 걸까요? 나탈리, 당신은 무엇을 알고 있나요? 찰리안에 들키지 않고 싶을 정도의 내용인가요? 역시 츠밤에는 억지로라도 데리고 왔어야만 했어. 시키님, 츠밤에는 찰리안의 범위에 있게 해서는 안 됐었어. 안심하세요 시키. 알리고 싶지 않은 것이 있는 건 저도 똑같아요. 당신과 츠밤에에게 파고들지 않는다고 약속할게요. 정말로? 법의 관리인의 이름을 걸고서요. 그럼 됐어. 목적은 모자겠지? 기관실에서 날뛰면은 곤란하니까 위로 가자. 자, 관리인 나탈리. 나의 모자를 빼앗고 싶다면 덤벼봐. 갑니다, 시키. 제법이네, 완패야. 시키님, 나는 괜찮으니까 제밤에. 역시 너는 모자를 빼앗기는 미래를 봤었던 거군요. 말할 건 아무것도 없어. 빨리 돌아가. 네, 모자를 빼앗기는 것보다도 비밀의 폭로 쪽이 무섭다고? 아니, 이상 파고드는 것은 그냥 두자. 잘 있어요, 시키.